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학생이 바빠서 가장 짧은 그 수필 가지고 기본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수필은 다른 숫자야. 수행원할 때 이게 숫자 쓰거든. 부필자고. 그러니까 부필기구를 따라서 자유롭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붓 따라 간 대로. 붓 따라. 연필 따라. 생활 속에서 경험. 경험은 체험이야. 체험 경험이란 말이 많이 나와. 시험 문제. 체험 경험. 그래서 생활 속에서 생각한 것을 일정한 형식 없이, 그러면 형식이 없다는 거는 소설은 발단 전개, 의기결정 결말이 있고, 시는 행과 영의 공분이 있고, 극은 대화하면서 무대 장치 뭐 이런 거 있고, 바탕글 지식물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문학 갈래를 두 개로 이렇게 수필과 수필 아닌 것 이렇게 나눠. 그래서 자유롭게 쓴다고.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라 개성적 할 때, 개성적 특성 할때 된다고. 그래서 수필의 특성을 보면 특별한 성질, 개성이요. 개별적인 성격. 글쓴이라는 작가의 개별적인 성격이 직접 들어간다고, 직접. 직접, 간접이 아니라 형식이 자유롭다고. 형식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다고. 딱 하나의 형식만 지키면 돼. 이게 글이니까 글쓰기의 일반적인 형식은 지켜야 돼.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그래. 형식이 없는데 형식이 있다. 무형식의 형식. 자, 비전문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쓸수 있다고. 비전문가. 누구나 쉽게 쓸수 있다. 대중적으로. 그런데, 자, 이 비전문가가 썼어도 예술성이 없으면 수필이 아니야. 반성문을 썼는데 예술적으로 쓰면 수필이지만, 예술적으로 안 쓰면 그냥 반성문이야. 설명문도 수필가가 쓰면, 예술적으로 잘 쓰면 설명적 수필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학생이 쓰면 거의 다 실용 글이고, 수필가, 전문가가 쓰면 비전문가. 그러니까 이 비전문가라는 뜻은 뭐라고? 대중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술적인 걸 접근을 해서 경험을 할수 있다는 뜻이지. 예? 다른 데 비해서 소설 쓸수 있어? 일반인이? 시인 아니면 시 쓰기 쉽지 않지? 연극 대본도 없겠지? 드라마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지?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이라는 거야. 자, 고백이야. 그럼 고백이 말하는 거지. 내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게 봐봐. 신변잡기가 신체 주변 잡다한 기록이 신변잡기야. 신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신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글감. 그래서 소재가 다양하다고 그래. 소재. 재료니까 제자야. 아이. 재료. 자, 사색은 생각이야. 생각, 사생각색. 사색. 고민, 사고, 생각, 그지? 사상, 똑같아. 통찰은 통해서 전체, 통해서 관찰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물이나 인생에 대해서 사색과 통찰이 담겨 있다고. 자, 이거를 더 쉽게 하면 이걸 산책이라고 쳐보자. 수필이 뭐라고? 산책. 산책은 개성 있게 마음대로 하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그지? 산책하는데 정해져 있어? 형식이 자유롭지, 길이. 산책하는데 비전문가도 다 하지? 산책하고 보고 들은 건 내가 말할 수 있지. 산책하고 준체, 신체 주변에서 일어난 잡다한 거다 꼬막꼬막 얘기하면 되지. 산책하면서 생각도 하고 어떤 거 관찰도 하지. 이해됐어요? 근데 산책하더라도 형식이 자유롭게 길을 마음대로 갈수 있는데 담 넘어갈 수 있어? 그럼 안 되지. 에? 그래서 무형식이야, 형식이야. 이해됐어요? 자, 이게 수필의 특징인데, 수필의 종류에서 이 경수필은 가벼운 수필, 가벼울 경. 중수필은 무거울 중. 이제 주제도 무거워. 공적인 주제고 사회적인 주제야. 경수필은 가벼워. 그럼 개인적인 일이야. 개인적인 일기, 기행문, 편지글. 개인적으로 가볍고 부드럽게 자기 고백. 개성적으로 자기 개인이니까 주관. 신체 주변에 있는 거. 신체 주변에 잡다한 기록들을 내가 드러나서 이렇게 써준 거라. 이해됐어? 근데 중수필은 봐봐.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거야. 요거는 개인적인 거면, 요거는 개인적인 거면, 요거는 사회적인 거야, 사회적인 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는 거야. 근데 공적인 거야. 이건 사적인 게 많아. 아, 개인적. 사생활. 공적인 거. 논리적으로, 논설문처럼. 객관적으로, 설명문처럼. 칼럼이나 평론. 칼럼은 신문에 나오는 거야. 자기 얘기한 신문사 이야기, 뭐 이런 거. 평론은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겁고 딱딱하고, 논리적으로 탁탁 얘기해야 되고, 실용적, 실제 사용해야 되고, 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사회니까?
그냥 이성적, 객관적이야. 그러니까 객관적 반대로 경수필은 뭐라고? 주관적이라고. 이성적 반대로 요거는 감성적이겠네. 그지? 이거는 실용성이 더 크면 이거는 문학성이 더 크겠네. 이해했어요? 이거는 논리성이 더 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논리성이 없고 그냥 개성적이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가 드러나지, 내가 이런 말 드러나지 않는데 드러나도 상관없어. 일반적으로는 덜 드러난다고. 됐어요? 자, 수필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 삶의 체험, 체험 경험, 행동 방식을 쓴다. 고유한 경험을 쓴다. 독특한 행동 방식을 쓴다. 대상을 바라보고, 아, 내가 저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 관점을 쓴다. 안목, 관점, 가치관. 자, 사물의 독특한 관점, 이걸 보면서, 태도를 통해서, 글쓴이의 인생관, 인생에 대한 생각, 세계를 바라는 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다 똑같은 거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관점, 가치관, 관점, 바라보는 시점, 세계를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것에 대한 더 좋다, 나쁘다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에요. 이거 또 그게 같다고. 자, 표현 방법이나 문체, 문체는 문장의 스타일, 어휘를 쓰는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작가마다 조금씩 특이하게 나타난다고, 개성으로. 이해됐어요? 수필을 그러니까 감상할 때는 부사 이게 글쓴이가 경험을 썼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뭘 봤고 뭘 느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비교하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거 뭘 보고 뭘 느꼈어? 나라면 이렇게 느낄까? 이렇게.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썼으니까 아, 내 생각과는 이거랑 달라. 이거는 같아 하면서 공감, 같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글쓴이 글만 보는 게 아니라 공감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랑 자신과 나랑 되돌아보면서 비교해 보는 거고 그래서 배울 점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가 확장되면 공동체가 되니까 공동체 윤리를 비교해 보는 거지. 글쓴이의 영향을 주는 게 뭔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비교하고 자 이런 거랑 똑같아. 글쓴이가 어떤 거 A에 대해서 수필을 썼어. A에 대해서. 그러면 글쓴이 시대, 글쓴이 시대의 생각도 봐야 되고 나의 시대의 생각도 봐야 돼서 교차해서 살펴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어쨌든 수필을 보면서 보니까 자 수필은 붓따라서 자유롭게 줄글로 똑같이 산문이야. 인간에 대해서 삶을 써. 근데 이거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갈등을 중심으로 쓰고 이 수필은 보고 듣고 깨닫는 걸 중심으로 써. 근데 이 감동과 교훈은 똑같아. 감동이 있어야 예술이니까. 그런 다음에 문학적 표현 써. 그러니까 여기도 소설도 문체 나오고 수필도 문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직접 경험한 거. 이거는 꾸민 거. 이거는 나가 드러나는데 이거는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이런 거를 뭐라고? 화자. 서술자라고 그래. 소설에서는 서술자. 서술자. 시에서는 시의 화자라고 그러고. 구성 단계가 있어. 형식이. 그래서 소설에는 구성 단계 없어. 발단, 전개, 유기도전, 결말이 있어. 근데 이거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 글쓴이 생각이 직접 드러나, 직접. 이거는 간접적으로 대화 행동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거야. 대화나 행동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논설문을 배워. 서론본론, 결론. 이건 딱딱한 글 쓰는 방식이야, 논설문. 세? 근데 이거 말고 논술시험을 봐. 논술시험. 논술시험. 이게 중수필이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중수필. 내 생각. 근데 에세이를 봐.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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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는 차이가 뭐냐. 에세이가. 자 이것도 중수필 계열이야. 뭐라고? 내 생각을 내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 생각을 경험과 관련돼서 쓰는데 요거는 중수필 플러스 경수필이야. 자신의 경험까지 써줘야 돼. 이거 미국 대학 들어갈 때는 에세이를 써야 돼. 우리는 자신의 경험 하나도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논술이야. 근데 논설문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뭐 시험관은 설득할 수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서술만 하면 돼.
학교 시험 논술은. 이해되세요? 근데 미국과는 논리성도 있어야 되고 자기 경험도 써야 돼. 논리성과 경험.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수필은 경수필이라고 그래. 경수필. 그냥 문학이야 이거는. 이해되세요? 그 입시에서 필요한 거는 뭐라고? 논술. 미국 입시에서 필요한 거는 에세이. 경수필, 중수필인 성격이 있는데 경수필과 가까운 거는 에세이고, 어? 에세이. 이거 논술은 미셀러니 계열, 중수필 계열이야, 미셀러니.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